할렐루야. 이번 제81회 전국교육자 학부모 온라인 동계 수련회의 귀한 강의를 들으시고 이번 시간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점 있습니다. 우리 문무주 목사님을 통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 고노희 목사님을 통해서 한 선생님의 그 열심과 그 열정,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또큰 은혜로 깨달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윤용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편안한 그 세계의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단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장의 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소중한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번 주제처럼 우리가 자다가 다시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래 세대와 또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될지를 말씀을 받았기에 주님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회복하고 결단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소망의 꿈을 붙드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 드리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의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기독교사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2022년도에 발견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성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의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의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우리 교육 현장이든 또한 삶의 모든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의 구습들이 철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을 회방하는 흑암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진을 타고 넘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중한 강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 밭에 심게 하여 주셨사오니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보하는 시간인데요. 회개와 결단의 각오를 가진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품어 나갈 교육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 마지막 때에 교육 현장의 복음화와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기독교사들이 이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에는 그 부흥의 하나, 회복의 하나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또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위기가 빨리 종식되어서 삶의 현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올 우리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한의 그 상황이 나을 수 있도록,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온라인 동계 수련에 참여한 모든 우리 회원들, 또 우리 개인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개인 문제와 소원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세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천국잔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81회 전국교육자 학부모 동계 온라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 저희들의 심령에 각인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된 저희들에게 가정에서 교육 현장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2022년에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비전과 꿈과 목표를 이뤄나가는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후원하는 손길에 만복으로 갚아주셔서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물질의 형통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도 저희들 받은 말씀을 삶에 지켜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창조인 소수로 쓰임받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모든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